이게 퍼프야. 감사합니다. 네, 일어나서 지금 기립박수를 관객들마저도 기립박수를 보내주고 있는데 자, 라포엠의 무대에서는 댄스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라는 뭐 허세에 섞인 어떤 뭐 각오를 말씀해 주시고 올라가는데 네. 어마어마한 우리 손태진의 댄스 무대였습니다. 아주 댄스 가수예요. 놀랐어요. 일단 라키 씨한테 네. 제일 좀 먼저 여쭤보고 싶었어요. 그 개인기 타임에는 박규 씨의 손을 들어줬거든요. 예, 맞습니다. 지금은 또 생각이 무대... 바뀌셨는지. 아, 이게 또 이런 무대는 안 하시네. 그러네요. 여기서 좀 아꼈구나. 여기서 아꼈네. 역시 프로입니다. 아, 역시 프로다. 처음에 여기서 요상한 춤을 추셔서 너무나 적확한 표현이네요. 네, 요상한 춤. 춤을 잘 못 추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너무 멋있게 춤도 잘 추시고 그것도 음정 하나 흔들리지도 않으시면서 네. 멋있게 뮤지컬까지 보여주셔서 너무 반했던 것 같아요. 네. 무대를 보고 계속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목소리. 목소리가 정말 많은 우리 어머님, 아버님의 사랑을 맞아요. 다 잔뜩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목소리가 너무 좋잖아요. 너무 좋은 목소리를 타고 났다 싶어서 그리고 이를 따랐어요. 이를 잘하세요. 비슷하다고 뭐 자신 없다고 막 그런 모습 비추셨잖아요. 전혀 다른 결의 재즈고 마지막에 손태진 씨답게 정말 우아하게 이렇게 끝을 내시더라고요. 이렇게 딱 끝내더라고요. 네. 진짜 일만의 쑥스러움이 없어야 되잖아요. 네, 나 잤나? 나 봤냐? 이거 해야 돼. 그걸 딱 하더라고. 네. 와.